네, 오늘 제가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. 드라이브 칠 때 보통 이렇게 드라이브 치기 전에 이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그리드 너무 세게 잡거나 그러시면은 이제 몸통 회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손이 이렇게 딱 펴지는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. 근데 이제 살짝 힘을 좀 빼주시고 그다음에 뭐 느낌상 이제 팔꿈치를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느낌으로 이제 셋업을 하시면은 이제 백스윙 할 때도 좀 더 부드럽게 몸통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. 백스윙, 두 번째는 백스윙인데 이제 뭐 세게 치시려고 이렇게 백스윙이 많이 돌아가시다 보면은 뭐 불필요한 이제 프레임이 좀 더 몇 개가 걸려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연습을 할 때나 이제 시합할 때 생각하는 게 이제 백스윙을 너무 이제 오버스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리도 좀 더 나갈 수도 있어요. 이게 오버스윙을 안 하면 왜냐면 내려온 속도에 따라서 이제 클럽 스피드랑 거리가 이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제 뭐 많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체가 더 빨리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버스윙을 좀 더 네, 주의해 주시면은 이제 칠 때도 가운데서 잘 맞고 더 거리가 더 날 수도 있어요. 일단은 첫 번째는 어드레스 쓰시고 그다음에 팔을 좀 부드럽게 그다음에 손의 그립감도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지 마시고 백스윙 오버스윙 안 하게. 치시면 이제 정확도랑 이제 거리랑 둘 다 이제 향상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